용량통 하나 둘 셋. 우와 지은아 너 진짜 이쁘다. 맞아, 너 이번에 틱톡커 팔로워랑 좋아요 많이 받았더라. 와 진짜 부럽다. 나는 팔로워도 없고 추천도 안 뜨는데. 아 맞아, 나 너 화장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라. 그래 알았어, 내가 알려줄게. 일단 추천받으려면 해시태그가 중요한데,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어때? 쉽지? 아, 지은아 너 진짜 착하다. 맞아, 얼굴도 이쁜데 성격도 좋고 천사야 천사.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미정이 화장법이 저랑 좀 비슷해진 거예요. 응? 뭐지? 나랑 화장법이 비슷해졌는데? 아니야, 기분 탓이겠지. 야, 너 그거 봤어? 미정이 걔 이번 영상 올린 거 떡상했잖아. 근데 느낌이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랑 완전 비슷해. 그래? 한번 영상 봐볼까? 안녕하세요, 미똥이에요. 우리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헐, 진짜 똑같은데? 지은아, 너 생각은 어때? 어? 그러게, 그냥 비슷해 보이는 거겠지?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정이가 저를 더욱더 따라하는 게 느껴졌어요. 이번에 미정이가 너가 입은 옷 사서 그대로 입었던데? 그래, 영상 찍는 것도 뭔가 비슷해 보여. 왜 그러는 거야 걔? 성격도 변해버려가지고 우리랑 어울리기보다는 노는 애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영상도 섹시댄스 같이 자극적인 영상들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. 미정이는 제 팔로워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갖게 되었고, 어느 순간 제 틱톡 댓글에 제가 먼저 미정이를 따라했다는 유언 비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. 여러분,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저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. 화장법도 영상 찍는 법도 너무 비슷해서 솔직히 좀 속상해요. 그러고 나서 제가 자꾸 따라했다는 댓글들과 돌을 놓는 악플들이 달렸고,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. 그래서 저도 좋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직접 미정이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. 미정아, 내가 너 영상 봤는데 솔직히 너가 먼저 나 따라한 거 아니야? 근데 너가 먼저 내가 따라했다는 식으로 영상 찍어서 올려서 나도 안 좋은 댓글이 너무 많아서 너가 좋게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. 엥? 무슨 소리야? 내가 왜 너를 따라해? 내가 너보다 팔로워도 많고 그런데 굳이? 그리고 난 너 저격한 거 아닌데? 요즘 나 따라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올린 거였어. 그걸 본 제 친구들이 직접 미정이 틱톡 댓글에 해명글을 남겼고, 미경이가 유명해지기 전 사진들을 비교해서 올려서 여론은 방향이 바뀌었어요. 악플들이 너무 많아진 미정이는 결국 저를 따라했다고 나중에 시인했고, 영상도 싹 다 내리고 사과문을 올리고 계정도 없앴더라고요. 그 후로는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오히려 저를 피해 다니는데,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인 척 구는 게 참 어이가 없었어요. 동경하는 마음에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걸 자기 거인 것 마냥 하는 행동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